안녕하세요. 한복 디자이너 금단대 이일순이에요. 오늘은 제 3탄 시리즈 이준익 감독의 관상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려고 해요. 이 영화에는 아마도 우리나라 이 시대극의 영화에 연기자들의 총망라한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. 그 김혜수 씨의 그 연기의 극대화를 시킨 그런 관상의 영화를 보면서 저는 한 두세 번 봤지만 굉장히 흥분하고 스릴이 있었던 그런 영화였어요. 사대부에서 입었던 그런 비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녀들도 다 입을 수가 있었어요. 다만 한 가지 사대부하고 틀린 의복들은 사대부들은 옷을 굉장히 단아하면서도 정적인 옷을 입었다면 이 기녀들은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동적인 의상을 입었다라는 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영화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여러 겹의 옷을 입어요. 보통 8겹에서 10겹, 속옷, 단속옷,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치마들도 한 3겹, 겉치마도 겉을지처럼 해서 입는 한 3겹 해가지고 총 8겹에서 10겹 정도를 굉장히 많이 볼륨감 있게 입혀드렸고요. 그 다음에 김혜수 씨를 통해서 저고리는 시스루로 약간 비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기품 있는 색깔로 표현을 했는데, 김혜수 씨가 너무 키도 크고 아름답잖아요. 한복을 입혀놓으니까 굉장히 볼륨감이 있었어요. 그리고 노리개라든가 머리, 큰 머리에 뒷꼬지라든가 이런 거를 극대화를 시켜서 색 또한 오관색을 다 썼어요. 이 관상이라는 영화가 나왔었던 지가 한 2013년도니까 벌써 6, 7년 전 얘긴데, 여러분들 이 가을날 관상의 영화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보셔가지고 이 우리 한국의 화려한 기녀들과 한복을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참 좋을 듯해요.